타이머텍이라는 강의에서 시간 단축 스킬 강의 여기서 이런 방법을 많이 배울 겁니다. 선생님 제자들은 빨리 푸는 애들은 60분 안에 45문제 다 풉니다. 한 20분 남아요. 그러면 이제 막힌 2, 3분 하고 17, 8분 남죠. 뭐 하는 거야 이제? 자야겠냐?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검토하시는 거야. 선생님 제자들, 특히 현장 제자들이 유독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, 점수도 많이 오르고 이런 스킬들을 다 배웁니다. 시험장에 가면 일단 시간이 남아. 시간이 남으면 국어 점수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. 검토할 시간들이 있거든. 수학하고 달라. 수학은 4점짜리야. 풀어봤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. 시간이 남았어. 자면 돼 그냥. 어차피 못 풀어 그거는. 국어는 다르죠. 국어는 아,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계속 그거 잡고 늘어지면서 지문에서 그 부분 관련된 거 찾아보면은 나오지, 이게 나오지. 시간만 충분하면 되는 거거든. 알겠죠? 질문 끝났습니다, 지금.